대생에 대해서 일단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는 특히 이제 윌리엄 리 박사의 다섯 가지 우리 건강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혈관 신생 문제에서 혈관 순환이 잘 어떻든 잘 되지 않으면 혈관 신생을 통해서 큰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특히 암 같은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예를 들어서 암이 재발해서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활성화되어져서 커진다면 또 전이가 된다면 이것은 혈관 신생의 문제다라는 것을 짚으면서, 그러나 혈관 순환을 위해서는 혈관 신생이 있어야 되어질 것이다. 당뇨 같은데, 족부 괴사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재생의 문제가 돼 있고, 그다음 뭐 DNA 문제, 마이크로바이옴 문제, 그다음 면역의 문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재생에 들어갑니다. 혈관 신생이 장기에 영양을 공급할 혈관을 새로 만든다면 무엇이 몸속의 장기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줄기세포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만약에 줄기세포의 기능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사망이 될 정도이다. 줄기세포는 태아기에부터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정자와 난자가 만들고 5일이 지나면 자궁에서 약 50개에서 100개의 배아 줄기세포로 이루어지고, 작고 동그란 배아로 발달하면서 생명이 시작이 되고, 이런 줄기세포들은 다능성이어서 근육에서 신경, 피부, 뇌, 안구 등 몸 안에서 어떤 세포나 조직으로든 바뀔 수가 있다.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가 12주 동안에 성장해서 태아가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는 각 신체 조직의 기능을 담당할 특화된 세포들로 바뀌고 신체의 기본 장기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각 기관별로 특화된 세포들의 수가 특화되지 않은 줄기세포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을 한다. 태아의 줄기세포는 몸의 각 기관을 만드는 역할은 물론이고 태아와 엄마 모두 이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요령에 많던 신하의 외과, 의과, 대학의 연구원들은 임신한 제도를 대상으로 신경경색 증상을 연구하는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다른 신경경색은 심장의 주요 심실의 50% 이상을 손상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람이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사하거나 최소한 심부전을 일으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연구원들은 신경경색이 발생하고 몇 주가 지날 때까지도 생겨난 지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줄기세포가 자궁에서 엄마의 혈류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이동한 태아의 줄기세포는 손상된 엄마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재생하고 복구하기 시작했다. 심근경색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에 엄마의 심장으로 이동했던 태아 줄기세포의 50%는 엄마의 심장세포가 되어서 자발적인 박동 능력을 갖추었다. 이 연구는 태아의 줄기세포가 엄마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출생할 무렵이 되면 태아의 몸속의 세포 대부분은 최종적인 기관으로 모두 바뀌고 줄기세포는 극히 일부만 남는다. 출생한 뒤에 일부 줄기세포는 태반과 탯줄에 남는다.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는 제대혈 상태로 채취해서 조혈모세포 은행에 보낼 냉동 보관했다가 미래의 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두면 언젠가는 태아는 물론이고 엄마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들의 손상된 신체의 기관을 복구하거나 재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제대혈 보관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다. 비록 수가 많지는 않지만 줄기세포는 성인기에도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줄기세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대부분의 장기를 재생하는데
이 과정은 각 기관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소장은 2에서 4일마다 재생이 된다. 소장은 폐와 위는 8일마다 재생이 된다. 피부는 2주마다 재생이 된다. 적혈기는 4개월마다 재생이 된다. 지방세포는 8일마다 재생이 된다. 뇌는 10년마다 재생이 된다. 재생. 이것이 폐와 위는 8일마다 재생이 되고, 재생 속도는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 25세에 너는 심장세포의 약 1%가 매년 새로 바뀌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재생 속도가 점점 늦어져서 75세 무렵에는 매년 심장세포의 0.45%만이 새롭게 바뀐다. 이렇게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면역세포들은 7일마다 재생이 된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면 감염으로 곧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혹시 감염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출혈로 사망하게 된다. 혈액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10일마다 교체되기 때문이다. 만일에 그 위기를 넘겼더라도 피부가 6주 안에 소실될 것이다. 그리고 폐가 기능을 상실해서 질식사하게 된다. 이렇듯이 줄기세포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다. 다시 소장은 2에서 4일마다 빨리빨리 폐와 위는 8일마다 피부는 2주마다 있죠, 2주. 적혈관은 4개월마다, 지방세포는 8년마다, 지방세포, 뼈는 10년마다. 뼈가 이거 시간이 너무 걸리는군요. 재생이라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치유력은, 줄기세포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원자폭탄 투하 사건을 계기로 처음 밝혀졌다.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은 약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켰다. 폭발 현장 생존자들 중에는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골수의 세포 재생 능력이 상실되어 나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대거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여러 정부들이 미래에 닥칠지 모를 핵전쟁에 대비하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나선다. 캐나다 연구원인 제임스 틸과 어니스트 맥클러프는 1961년에 줄기세포들이 골수와 비장에 분포한다는 사실과 이 세포들이 혈액세포를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두 연구원은 적절한 시기에 줄기세포를 조입할 경우에 치사량의 방사능에 노출된 실험 동물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틸과 맥클로프 연구로 조혈모 세포 이식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조혈모 세포 이식은 현재 암 치료 과정에서 혹독한 화학 요법과 고농도 방사능 요법을 받아야 하는 전 세계 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시술이 되었다. 화학요법과 방사능요법은 암세포를 없애면서 골수에 있는 건강한 줄기세포도 함께 파괴 한다. 줄기세포가 없으면 암 환자들의 면역체계가 깨어져서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위험한데요. 이럴 때에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암 환자의 골수에 이식하면 필연적으로 죽음으로부터 환자들을 구할 수 있다. 기증받은 조혈모세포는 환자의 골수에 들어와서 융합되고 면역체계를 재구성한다.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이런 기술은 의학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발견이었다. 조혈모세포 이식의 선구자인 이 에드워드 도널 토머스는 1990년에 신장 이식의 선구자인 조지프 머리와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하지만 화학요법이나 방사능요법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줄기세포는 여전히 꼭 필요하다. 줄기세포가 온몸의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재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있는 37조 2천억 개의, 다시, 37조 2천억 개의 세포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고작
0.002%에 불과한 줄기세포는 몸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해야 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는 세포다. 줄기세포들은 죽거나 낡아서 몸속에 된 세포들을 고치고 바꾸고 재생한다. 마치 몸속이 특수부대라도 되는 것처럼 줄기세포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찰하고 신체의 기관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몸에 상처나 병이 생길 때마다 줄기세포들이 행동에 돌입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조직들을 새로 만든다. 이런 작용이 바로 몸의 방어체계 중에서 하나인 재생이다. 재생. 최근 연구들은 혈관 신생체계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병을 치료하는 거지. 음식이 병을 치료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선수들이나 태아를 잉태한 산모들 혹은 노화와 맹위에 맞서려는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음식을 잘 골라 먹으면 줄기세포의 수와 기능을 높일 수가 있다. 또 음식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명민하게 유지하고 상체를 제어하고 젊은 시절의 몸매를 유지할 수도 있다. 줄기세포 건강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했네요. 자, 우선에 문제점과 또 이렇게 중요성을 봅니다. 줄기세포와 상처는 줄기세포와 상처. 이렇게 재생 방어 체계는 부상을 입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 즉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성인의 줄기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해지면 행동에 나선다. 줄기세포들도 세포 분열에 의해서 교체되고 복제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다능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무를 받으면 환경을 감지하고 주변 환경에서 얻은 단서들을 활용해서 재생되어야 할 정확한 예정의 세포로 변화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래서 폐에 배치되면 폐가 되고 간에 배치되면 간이 된다. 줄기세포들이 어떻게 이런 보호 기능을 완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세포들이 비활동, 미분화, 재생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줄기세포들은 니치라고 불리는 특별한 은신처에서 거주한다. 니치는 피부, 창자의 벽, 모낭의 기저, 또 고환과 난소, 지방조직, 심장과 뇌에 있으며 뼛속에 텅빈 공간에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인 골수에 특히 많다. 줄기세포가요. 골수는 최소한 세 가지 유형의 줄기세포가 보존되는 장소다. 조혈모 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세포로 바뀐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근육, 지방, 연골, 뼈, 그 밖에 혈액 이외의 다른 요소들의 전구 물질이다. 다시. 중간엽 줄기세포는 근육, 지방, 연골, 뼈, 그 밖의 혈액 이외의 다른 요소들의 전구 물질이다. 혈관 내피 전구 세포는 재생 조직에서 혈관을 새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 줄기세포들은 모두 골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골수유래 단핵세포라고 부른다. 재생이 필요한 신체 기관의 요청으로 줄기세포들이 활동을 개시하면 줄기세포들을 니치에서 순환계로 보내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들은 문제가 발생한 조직에서 보낸 성장인자의 구조 신호를 받는다. 성장 인자 중에서도 특히 혈관 내피 성장 인자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위험에 처했다는 이런 신호는 뼈 조직을 관통하는 혈관을 통해서 골수에 전달된다. 그리고 일단 골수로 들어온 신호는 사인곡선 체인들이라고 불리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골수 안에서 이동한다. 이런 줄기세포들은 신호를 화학적인 경계 신호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한다.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줄기세포 군단이 벌집에서 나온 벌떼처럼 날아서 골수에서 몸의 순환계로 이동하는 것으로 일당이 된다. 순환계로 신체의 손상 부위를 재생하기 위한 이 중요한 단계는 줄기세포 동문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 콜라겐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질 때는
몸이 비만해지고 비대해지고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늘 몸이 가라앉고 그렇게 되겠네요. 뒤이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줄기 세포들이 얼마나 빈틈없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줄기 세포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은 최전방에 재빨리 도달한다. 이들은 심장박동의 초진적으로 흐르는 혈류의 빠른 흐름을 타고 이동하며 생물학적인 자동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구조 신호를 보낸 기관의 정확한 피해 지점을 찾아낸다. 유도 미사일이 목표물을 초점을 맞추듯이 줄기 세포들은 도착 기점을 찾는다. 그리고 수용기라고 불리는 줄기 세포의 단백질이 도착 기점의 단백질에 부착된다. 이들은 벨크로처럼 정확히 달라붙어서 줄기 세포들이 상처 부위에만 접합되도록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구조 신호가 전송된 뒤에 빠르게 재빠르게 일어난다. 한 연구에서는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서 48시간이 지난 뒤에 상처 치유에 관여하는 혈중 혈관 내피 전구세포의 수가 수술 전에 비해서 14배나 증가했음이 확인이 되었다. 줄기 세포들은 일단 해당 부위에 연결이 되면 주변 환경의 지시를 토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피부로 가면 피부 세포가 되고 피부에 필요한 요건에 맞게 반응한다. 심장을 하면 심장 근육 세포가 되어서 심장이 필요한 요건대로 반응을 한다 등등. 줄기 세포가 상처를 입은 조직에 접합된 뒤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다소 불확실하다. 이들이 각기 발달해서 그 부근의 조직으로 재생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줄기 세포는 그리 오래 남아 있지 않고 기껏해야 며칠 동안 잔존할 뿐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줄기 세포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렇군요.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줄기 세포들이 성장 인자, 사이토카인 그리고 성장하거나 복구되는 조직들이 필요한 생존 인자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점이다. 또 이들은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가득 담은 엑소존과 마이크로 베지컬 같은 특별한 소포체를 분비하기도 한다. 이런 물질들이 신체 기관에서 분비되면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른 세포들에게 지시한다. 줄기 세포들은 이런 물질들을 분비해서 해당 부위 주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세포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런 작용은 파라크라인 효과, 주변 세포 영향 효과라고 불린다. 뼈의 재생을 관찰하여 연구에 따르면은 손상된 뼈 주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줄기 세포에 의해서 최소한 43개의 성장인들이 분비된다. 성장인자. 줄기 세포 반응에 관여하는 성장인자들 중에서 일부는 혈관 신생을 촉발하는 성장인자들과 정확히 일치해서 이두 가지 건강 방어 체계를 연결한다. 예컨대 산소 부족, 저산소증이나 부상으로 세포에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분비되면 이 성장인자는 해당 부위에서는 혈관 신생을 촉발하고 멀어진 골수 니치에서는 줄기 세포들이 이 성장인자의 신호를 받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세포 조직 덩어리가 재생이 되면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아야 할 것이다. 혈관 신생이 이때 작용해서 혈관을 새로 만들어 재생된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역으로 줄기 세포들도 새로 혈관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새로 만들어진 혈관에 있는 세포의 2에서 25%는 줄기 세포에서 나온 것이다. 줄기 세포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거죠. 줄기 세포 손상의 원인은 문제가 생긴 부위를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 방어 체계가 꼭 필요하지만 줄기 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줄기차게 우리 몸을 공격해오는 여러 요인들에 아주 취약하다. 요인들에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끼치는 것은 담배 이런 것에 아주 취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골수에 비축된 줄기 세포가 고갈되면서 재생과 회복에 필요한 줄기 세포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줄기 세포들도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제 기능이 크게는 80%까지 줄어들고 재생에 참여하는 비율도 40% 가까이 줄어든다.
몸의 재생에 기여하는 줄기세포의 수와 기능도 줄어드는 것은 흡연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주위에 흡연자가 있으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 약물 같은 건 얼마나 또 피해가 크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기가 과음도 줄기세포를 죽인다. 과음, 술은 줄기세포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데, 원숭이들에게 날마다 소량의 술을 마시게 했던 실험에서 놀랍게도 술을 마시지 않은 원숭이들보다도 술을 마신 원숭이들이 순환계의 줄기세포 수가 더 많았다. 술을 마시지 않은 원숭이들보다 술을 마신 원숭이들의 순환계에 줄기세포가 많았다. 하지만 술을 마신 원숭이들의 줄기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재생에 참여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줄기세포들이 술에 취해서 귀를 똑바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떠고 승승하면 된다. 임신부가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태아기 알코올 증후군은 성장 중인 태아에게 영구적인 뇌 손상과 발육의 이상이 생기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술이라는 것이 그렇군요. 그리고 대기 오염, 담배, 술에 최대한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줄기세포 손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위험 요인들 중에서는 피하기 좀처럼 어려운 것들도 있다. 가령 노화는 재생 능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킨다.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골수산의 줄기세포 수가 줄어든다. 노화로 LDL,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이 줄기세포를 줄인다는 거죠. 만성질환도 줄기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치명적인 당뇨가 있는 사람은 줄기세포 수가 적고, 그나마 줄기세포들도 제 기능을 못한다. 또 고혈당 이런 것들이 줄기세포 손상에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모두에게 나타난다. 당뇨병에서는 위험하다. 당뇨병이 4억 220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다. 4억. 그로 인해서 매년 160만 명이 목숨을 잃다는 것을 고려하면 줄기세포 손상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 당뇨병은 심장병, 뇌졸중, 실명, 신장병, 만성궤양, 하지절단장애의 근본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말초혈관계 질환은 죽성동맥경화증이 동반되는 증상으로 장기간 당뇨병을 앓은 환자에게 흔히 발병한다. 이렇게 허혈성, 족부궤양 등등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약물에 대한 것은 핵심을 안 잡으셨네. 당뇨, 그다음 줄기세포 수와 기능이 강화될 때의 이점은 줄기세포의 상태가 나빠지면 건강도 나빠진다. 그럴 때 줄기세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을 예로 들어보자. 심혈관 질환. 스웨덴의 말미의 다이어트 암 연구에서 보면은 줄기세포 수치와 심혈관 질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던 획기적인 연구 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피험자들 중에서 사전 측정해보니까 줄기세포 인자는 골수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지정된 구역에서 대기 중인 줄기세포들의 영양을 공급한다. 줄기세포 인자는 혈류에도 떠다니면서 줄기세포들이 복제하고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몸의 수요에 따라서 특정한 조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줄기세포 인자는 건강한 줄기세포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다. 자, 이렇게 위협하는 것들이 흡연 같은 거, 음주, 당뇨, 심혈관계에 있어서도 줄기세포들은 고유의 보호 기능을 만든다. 혈관 내에 전구세포라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혈관에 생긴 손상을 복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백 손상이 복구되지 않으면 더 많은 플라크가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면서 혈액흐름이 차단이 되어진다. 그렇지. 죽색. 그래서 뇌 줄기세포의 손실은 치매의 진행을 암시하는 조짐이다. 이건 머리가 이렇게 영향이 가지 않으면 치매. 그리고 현재 뇌 줄기세포를 강화해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연구가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뇌세포, 조혈뇌세포를 뇌로 불러들이고 조혈뇌세포들이 미약요세포로 전환되면서 뇌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찌꺼기들이 더 많이 제거되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영양이 미악요 세포는 뇌를 청소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영향을 통해서 줄기세포의 의약품은 줄기세포 의약품 건강에서 줄기세포가 끼치는 영향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다. 줄기세포. 그렇군요. 자, 뇌는 신장, 췌장, 간 같은 주요 기관에서 재생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재생치료에 관한 임상시험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연구가 있다. 자,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온다. 재생치료에 사용되는 줄기세포는 다양한 출처를 거쳐서 입소된다. 이렇게 줄기세포 상상을 해보자. 성형외과의가 심장질환인 환자의 복부에서 지방조직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을 시술한다. 제거된 조직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지방에서 지방줄기세포를 분리해내고 그렇게 얻은 줄기세포를 심장 전문의가 건네받아서 그 환자의 심장에 주입한다. 실제로 이런 시술이 현재 임상시험 중이다. 심근경색이 발생했던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 2천만 개를 채취해서 손상부위에 주입한 결과 손상 부위가 50% 감소했다는 사실은 대단하네요. 줄기세포로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경로로 앞서 말했듯이 피부에서도 채취할 수 있고 또 피부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불리는 세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군요. 2014년 일본 고베에 있는 리켄 발생생물학센터의 한 연구원은 황반에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기는 노인 황반 변성이 발생해서 시력 손실이 진행 중인 77세 여성의 치료 방법을 모색해서 연구원들은 그 환자의 피부에서 비비탄 크기만 한 조직을 떼어낸 다음에 그 조직에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채집. 그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망막색소 상피라고 불리는 눈의 특별한 망막세포로 바뀌도록 재프로그램하고 이어서 재생된 망막세포 상피세포를 망막에 이식해서 그 시술은 안전했고 2년 뒤까지 효력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력 손상의 추가적인 진행을 막았으며 부분적으로 시력의 회복까지 되었다. 아, 줄기세포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 좀 비쌀 수 있겠네.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 의료가 일반화되려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앞으로 여러 해가 더 필요하겠지만은 임상시험에서 참여한 환자들과 일부 사립의료시설은 이미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2016년에 바티칸에서는 전 세계 의학과학 자선활동 신한계 지도자들이 성인 줄기세포의 잠재력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유하는 연구의 진척 사례를 공유하는 셀룰러 호라이즌이라는 제목의 학회를 열었는데, 나도 그래서 성과를 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등에서 있고요. 아, 줄기세포 중증 근무력증으로 근력이 너무 약해져서 자리에 누워서 지내면서 산소호흡기로 호흡하고 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았는데 그녀를 치료하던 의사들은 별달리 선수쓸 방법이 없었고 그렇다는 이두 환자들에게 재생치료법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들에게 각자의 줄기세포를 주사해서 재생치료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치료에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통과하는 치료 방식 중에서 피부에 초음파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초음파를 보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땀은 채로서 환자의 상체에 내려앉아서 상처 조직으로 침투되도록 그렇게 되면은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들의 신호가 전달이 되고 줄기세포들은 손안길을 통해서 상처 부위로 모인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의학적인 치료에서 간단히 말해서 재생의료는 이미 의료 처치 방식을 거둬놓고 있으며 지금은 치료하기가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질병을 정복할 선구적인 방법들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과 줄기세포나 재생기능은 고대의 의료기술을 통해서만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의 재생 방어 체계가 부엌에서 촉발될 수도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 돈이 안 들고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음식 중에는 인체의 줄기세포를 활성화해서
몸 안에서 재생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증강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음식을 활용하면 의사, 병원, 조사의 치료에 도움 없이도, 다시, 이런 음식을 활용하면 의사, 병원, 주사, 치료에 도움 없이도 인체의 재생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한 재생요법은 몸속에 비축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건강을 회복시킨다. 음식 중에는 줄기세포의 활동성과 재생을 촉진하는 식품이 있는가 하면 줄기세포를 손상시키고 무력화하는 것도 있다. 줄기세포를 인사불성으로 만드는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바와는 문명과 거리가 멀다. 만약에 암에 걸린 줄기세포라면 그런 결과가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실제로 암세포를 무력화하는 효능이 있는 식품도 있다. 현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체력을 늘리는 것이 목표이거나, 단순히 흉하지 않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병, 알츠, 당뇨, 암 같은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은 경우에 먹는 음식으로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몸속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게 만들 수가 있다. 줄기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식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건강식품 회사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재생이 필요한 질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급성대 손상이라든가, 만성 대사 증후군 다 필요한 거네요. 다 이런 것들이 재생이 필요한 것이다.